삼성 계열사 세 곳을 유치해서 3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바람은 새로운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 바로 저 박성훈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난 20년처럼 공무원 하시던 모범생 스타일의 그런 리더로는 안 됩니다. 부산을 위해서라면은 북극해에도 풍덩 빠져들고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만한 그런 결기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박민식 검사 때 불도저 검사로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의 경우에는 어벙벙한 추상적인 선홍적인 의미의 일자리 정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일자리에 바로 직결되느냐, 우리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거기 취업한다, 2만 개, 3만 개 취업한다는 보장이 없죠, 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2시간을 넘게 자지 않으면서도 낮과 밤 열심히 뛰어냈습니다. 그런 성과가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였고, 우리 그럼 경제부시장님, 우리 부산 시민 또 대한민국 그런 범죄자들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아, 저도 역시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15생활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젊은 부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일화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인위적인 단일화,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애매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우리 부산 사람들은 좀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면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하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결국은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